1987년에는 새 앨범을 발표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. 이때 나왔던 성공하지 못했던 노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? 뭐예요? 글쎄? 뭐 내일이면 이즈리 꼭 이즈리 립스틱 짓게 바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가 성공하지 못했던 아 그래요? 어, 그래요? 그래서 미국으로 떠났던 그 노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좋은 노래라고 많이 그 매니아들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화하기는 이 노래 자체가 약간 좀 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히트가 그 지연이 되니까 와 이거 처음에 반응 좋았는데 왜 이러나 싶으니까 그냥 아, 나는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내가 노래하지 노래랑 인연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써가지고 홍보가 안 됐나? 제가 좀 게으르기도 하지만 홍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여차해서 7년간 히트가 안 되니까 청춘 다 지났습니다.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직업을 바꿔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도피하고 싶은 거 도피라기보다는 그냥 어디론가 풀쩍 떠나서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뭐 직업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을 간 거죠. 아니 이게 7년 동안이나 빛을 못 봤다는 게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제 소위 말해서 빵 터진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. 대박 노래인 줄 알았는데 네. 그게 거의 그러니까 매스컴에 거고. 의하기보다는 네. 입에서 입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얘가 자기가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히트라는 곡이에요. 얘가. 아니 그러면 저희가 임주리 씨 시계를 좀 처음으로 다시 돌려볼게요. 일단 계기부터 좀 보자면. 네네. 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가수를 시작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때 단 가정 형편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의사셨고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그냥 뭐 장사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아한 거를 몇 개의 직업을 뭐 그때 당시에는 미장원이라지 뭐 양장점 이런 게 힘든 거 그리고 또 커피숍. 예.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제가 가장이 돼 있더라고요. 네. 어려서는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보다 싶으니까 가수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노래를 하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하셨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네. 어머니가 이 가족들을 실패. 간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본인이 그냥 어느새 네.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. 네. 그래서 가수가 되게 됐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립스틱 짙게 바르고 노래는 잘 받았는데 이게 7년 동안 히트를 안 했으니 그렇죠.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? 네. 근데 이 노래가 홍보보다도 구전으로 전해져서 히트를 했다 이랬는데 그 네네. 내용이 궁금하네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좋은 노래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다 몰아가지고 테이프 있잖아요. 테이프. 네. 아, 그렇죠. 네. 김수미 선배님께서 네. 이제 굉장히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세고 이러는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. 소녀 같으세요. 그래가지고 예. 그분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노래 모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테이프로 해서 돌리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김혜자 선생님이 들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애창곡으로 해냈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삽입곡도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 하던 게 그것도 많이도 안 나서 좀 나오다가 갑자기 히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도 미국에서 있었죠. 네. 그때가 1993년도에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김혜자 선생님이 살짝 불러가지고 완전 또 이제 정말 화제가 된 거예요. 빵 뜬 거죠. 네.